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요 보쉬 햄머드릴 한마드릴이라고도 많이 하죠. 자, GBH-2-26RE 요게 이제 콘크리트 구멍 뚫는 작업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제품이에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보편적으로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들 선호해요. 이 보쉬 브랜드의 2-26RE 모델. 자,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요 기계를 소유하고 계시대요. 소유하고 계신데, 이제 카본 브러쉬 교체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나 봐요. 카본 브러쉬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카본 브러쉬 교체하는 방법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구조를 모른다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카본 브러쉬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요게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해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 브라켓에 카본 브러쉬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손잡이 있죠. 요 손잡이 부분을 열고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로타리 햄머드릴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비트는 SDS 타입 비트를 쓰는 거예요. 요 주둥이에 쓰는 비트는 SDS 타입. SDS 타입이라는 게 이제 날 고정 부위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길쭉한 홈이 양쪽으로 두 개. 짤뚱한 홈이 양쪽으로 두 개. 연결 부위가 요렇게 생긴 거. 요게 SDS 타입이거든요. 요게 SDS 타입의 드릴. 햄머 드릴. 콘크리트 구멍 뚫는 데 사용하는 드릴, 콘크리트에 구멍 뚫어서 앙카 작업을 하는 앙카 드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카본 브러쉬가 요 속에 숨어 있어요. 요 속에. 요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방향 전환,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방향 전환하는 요 레버예요. 이 속에 카본 브러쉬가 들어 있어요. 자, 요거를 풀어내려면 이 손잡이, 요 커버를 풀어내야 돼요. 여기 보면 볼트가 들어있어요. 이 볼트는 보쉬 제품 같은 경우는 별 볼트를 많이 써요. 별 볼트. 요게 이제 별 드라이버예요. 별 드라이버나 별 렌치 사용해서 T20짜리. 사이즈는 T20이에요. 위에 볼트 하나 풀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풀고 하나 더 있어요. 별 볼트. 이렇게 볼트 3개 풀러내고요. 커버를 잡아 당기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자, 카본 브러쉬가 어디 들어있느냐? 여기, 여기 금색 나는 부분 있죠? 금색. 요 두 군데 있어요. 이거를 풀러내야 되는데 지금 이 전기선이 걸려요. 요거, 요 전기선을, 스위치 부분의 전기선을 잭을 빼요. 요렇게. 잭을 빼주고 이제 얘를 돌려서 풀러야 돼. 자, 요거 선 하나 뺐어요. 스위치에 연결됐던 거, 요렇게 연결돼 있던 거 선 하나 뽑아내고, 자, 요게 요렇게 방향 전환하는 거라고 했죠 아까? 아이고, 요렇게 돌려서 요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돌려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스프링 같은 클립이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스프링 같은 클립. 요렇게, 아니, 요렇게 딱 중간으로. 요 빨간색 부분이죠? 빨간색이 요렇게 딱 90도 되게. 중간으로 놓고, 일자 드라이버를 써서
여기 바닥에다 넣고 이렇게 살살 올려보세요. 반대쪽도 이렇게 살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자, 여기가 카본 브러쉬예요. 카본 브러쉬가 지금 이렇게 보이죠? 여기 지금 두개툭 튀어나온 거. 여기에 지금 카본 브러쉬 잭이 있어요. 잭을 롱노즈로 잡고, 잡아 당겨서 뽑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도 롱노즈로 뽑고, 위로 잡아 당기면 이렇게 쏙. 자, 카본 브러쉬 분리하는 건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이제 장착하는 거. 장착하는 거. 자, 이제 장착하는 거. 여기 보시면 카본 브러쉬를 눌러주는 요 코일형의 이제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을 얇은 드라이버로 요렇게 제껴 올려서, 제껴 올려서 옆에 턱에 요렇게 걸쳐줘. 요렇게. 이게 잘못해서 스프링이 후루룩 풀렸다. 그러면 감기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요렇게 걸쳐줘. 여기도 요렇게 스프링을 드라이버로 요렇게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착 걸쳐줘. 그러고서 요 카본 브러쉬를 꼽는 거야. 카본 브러쉬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요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 집어넣고 롱노즈로 여기 원래 들어있던 곳에 잭 연결돼 있던 곳 거기다가 이렇게 잭 연결해주고 반대편도 카본 브러쉬를 넣고 롱노즈로 잭을 잡고 이렇게 잭을 이 브러쉬 홀더 톡 튀어나온 부분에 여기다가 이렇게 딱 끼워줘. 끼워줘. 지금 스프링을 걸쳐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카본 브러쉬가 안으로 쏙 밀려나오질 않았어요. 이 상태로 결합을 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요렇게 이렇게 아까 요 중간 90도 방향에서 했죠? 요 클립을 방향을 맞춰주고 자, 요 상태에서 찔러드. 자, 다 넣지 말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걸쳐줬어요. 걸쳐졌죠? 이 상태에서 아까 제껴놓은 클립 있죠? 제껴놓은 클립을 카본 브러쉬를 누를 수 있게. 카본 브러쉬를 누르게끔 다시 가운데로 탁 자리를 해. 이 브러쉬 홀더가 너무 쑥 들어가 버리면은 이 스프링이 걸려서 안 돼요. 자, 요렇게. 요렇게 지금 집어넣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여기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스프링을 그렇지 요렇게 카본 브러쉬를 딱 눌러주게 이 상태에서 꾹 찔러드 그러면 이러면 지금 조립 다 됐어요 결합이 다 됐어 이 스프링이 카본 브러쉬를 정유자 쪽으로 착 붙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요거 아까 분리했던 전선 요거 다시 스위치에다가 연결해주고 스위치에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 홈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자, 이러면 끝이에요. 이러면. 자, 요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서 요 커버를 덮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다시 별볼트 3개 이렇게 자리하고.
자, 요렇게 요 보쉬 햄머 드릴, 이제 로타리 햄머라고 하죠. 요 로타리 햄머 드릴 GBH-26RE 카본 브러쉬 교체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통 다른 전동공구 같은 경우는 카본 브러쉬 교체하는 게 이렇게 모터가 자리한 부분 측면에 뚜껑만 탁 하나 따면은 카본 브러쉬를 바로 교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구조가 돼 있어요. 카본 브러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교환할 수 있게끔 구조가 돼 있는데, 이 로터리 햄머 드릴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또 브랜드마다 달라요. 이 카본 브러쉬 교체하는 게 굉장히 쉽게끔 나와 있는 브랜드 제품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문의해주신 구독자분께서는 지금 요 제품, 보쉬 GBH-2-26RE 요 모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 카본 브러쉬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카본 브러쉬가 소모품이에요? 아, 교체하는 거 기본이야. 예? 아니에요. 카본 브러쉬 교체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인 소모품인 건 맞는데, 이제 구조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이 영상을 보고서, 아, 저렇게 교체하는 거구나. 얘는 구조가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게 되신 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자, 일단 카본 브러쉬의 위치는 요 방향전환 레버. 방향전환 레버에 카본 브러쉬가 장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카본 브러쉬 교체할 때이 방향전환 레버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방향을 요 90도로 맞춰놓고 살살살살 당기면, 아니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파손되지 않게 조금 조금씩 당기면 쏙 빠져나와요. 이렇게 카본 브러쉬를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재밌는 자가정비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정비가 아닌 영상을 제가 올리더라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